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낮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취해진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그림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우리들 너무 잘 어울린데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그때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의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7장이 4대 강령인데 이 마지막 장을 끝으로 이제 교의편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이 끝나고 나면 교의편이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수행편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교의편 끝판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상 진리를 깨치신 우리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펴실 때 제일 먼저 총서편을 내주셨어요. 총체적인 어떤 서설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서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 이렇게 해서 개교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원불교란 종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그 원불교란 종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법의 총설인데요. 그러면
그 개교의 동기를 이루기 위한 어떤 교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원불교법만이 아니라 기존의 과거 불교의 법을 이제 때로는 혁신도 하고 때로는 갖다 쓰기도 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불교의 법을 이제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일원화로서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대종사님의 어떤 구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고 방향이고 그죠? 그런데 그럼 그렇게 구상이 있으면 뭔 일이 되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건축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토담집을 지을 건지 또는 내가 목조집을 지을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슬라브를 지을 건지 초가집을 지을 건지 하는 어떤 것을 지었겠다 하는 뭐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을 집은 지금다 뭐 노래가 있듯이 그렇게 어떤 구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그러면 어떤 집 거기에는 몇 평짜리를 어떻게 구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면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법의 도면이죠. 그게 교이편이요. 교법의 뜻. 교법의 뜻, 교리, 교이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교이편은 총 1, 2, 3, 4, 5, 6,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뭐예요? 예? 뭐예요? 이론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도 이제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6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론상 진리 자체도 사실은 그냥 좀 불친절하다면 그냥 뭐 어느 도단에 입병쳐요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냥 아니면 뭐 우주만유의 본원지다 그래도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자리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이렇게 해서 혹시 걸쳐서 알라나 저렇게 해서 걸쳐서 알라나 하는 그런 대자대비로 다양하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 진리를 신앙하고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서원문으로서 내가 그 진리를 앞에다 설명해 놓고 유상무상으로 다시 설명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하는 사막으로서 풀어놓으신 서원문 있죠. 그 다음 그럼 그 이론상을 깨치면 어떻게 되느냐. 깨치면. 그리고 그 깨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설명이 법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각정행입니다. 오늘 법어가. 정각은 뭐냐면 아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함이라고 큰 것이 나오죠. 그럼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깨친 사람은 그러면 안이비서신이 육군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여섯 가지 이론상으로 해서 작은 이론상.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법어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송이 나오죠. 개송. 그런데요. 대종사님의 개송은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대소유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소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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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유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무부터 설명합니다. 유는 무로 해서 유무부터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자리로 구공 역시 구족이다 소자리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에 계속 비슷하게 하시면서 다르죠. 그리고 정산종사하고 대산종사 계송을 보세요. 스님들 계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짜리만 설명하는 계송이 아니라 이렇게 하자 하는 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각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정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원불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론상의 외적인 위력인 뭐죠? 사은이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요가 나옵니다.
외적인 위력의 사은, 이것이 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다시 용이 된다고 그랬어, 제가. 외적 위력이 용이 된다. 그래서 이 사은은 내장이겠죠. 뇌절이겠죠, 다시. 천지인 부모은 동포음, 법률은 이렇게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피음, 보음, 배음, 결수와 결과 이렇게 해서 설명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요. 사요도 네 개겠죠. 네 개니까.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유런상의 어떤 인과봉의 신앙문이 외적 위력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진공묘유, 즉 내적 속성의 측면, 요것이 이제 사막으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조가 나오죠. 이 구조를 잘 이제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쭉 들으신 분들은. 이 사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그래갖고 뭐 여기 이 안에는 목적, 뭐 결과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팔조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거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진행사조는 신분의 성이요. 사연사조는 불신터능남으로서 서로 반비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곡식과 잡초 같은 것이다. 동력과 장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유런상의 우측인, 이런 교리도의 우측인 사막팔조. 진공묘의 수행문인 사막팔조를 설명하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여기는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아까 이 앞에 것을 묶어가지고 뭐가 되죠? 인생의 요도예요. 그죠? 그 다음 사막팔조를 묶어서 공부의 요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쉽게 말해서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이게. 아까 이게 체가 되고 용이 되고, 체가 되고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 관계는 하나의 뭐요? 이것은 뭐요? 약재와 같다. 이것은 의술과 같다 하면서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장,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7장은 4대 강령이요. 강령이 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개겠지 지가. 그죠? 4개. 그래서 첫째가 이 4대 강령은 우리 교리도에 보면 아까 교리도 보면 이런 쌍이 가운데 있죠. 이론상이. 그리고 아까 개송이 뭐 이론상 설명 나오고 우주만이요 본원이며 여기서 심의 일체적인 중생이며 본성이며 해놓고 밑에다는 개송이 들어가죠. 이론상의 여섯 번째 줄 개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좌측에 신앙문인 사은사요가 들어가고 우측에 수행문인 사막팔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의 뭐요? 다리. 네 다리. 이것이 뭐냐? 바로 이 4대 강령입니다. 4대 강령. 근데 4대 강령도 보면은 이게 전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체와 용으로 되어 있어요. 체와 용으로. 정각, 정행. 그죠?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무와, 봉공. 전부 다 체용으로 구조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먼저 이 4대 강령은 어떻게 나왔느냐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 대종사님께서 불교 정전을 편찬할 때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1941년이죠. 일제 말기인데 이때 이제 불교 정전을 이렇게 편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사람이 총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원불교가, 그때 당시 이제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가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를 표방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때 바로 즉답한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사은, 사요, 사막, 팔조 해면 이거 무엇이 이제 우리 전화번호인지 알지 뭐. 누가 알겠어요. 이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부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급조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4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대 강령을 앞에다 내놨어요. 그랬다가 사실은 4대 강령은 알고 보면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교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정각정행은 삼학팔조를 모아놓은 거고요. 지음보는 사은사요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활용과 무화봉공은 하나의 교단의 어떤 목표입니다. 대사회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말을 봐도 대강은 알 수 있어. 정각정행, 하고 대강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사막소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각정행은 대강 언어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강령은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보세요. 거북이의 그 네 발에 해당된 실천 사항이다. 이게 손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발에. 예. 자, 보면은 교리의 네 가지 줄거리요, 교단의 네 가지 큰 목표다. 우리 대산종사님 표현이신데. 교리의 네 가지 줄거리. 그리고 교단의 네 가지 큰 목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4대 이념, 교리에 근간한 교단의 목표. 그래서 이론상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근본 정신, 즉 원불교 사상의 강령입니다. 쉽게 말해 이 4대 강령은 원불교 사상을 집약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의 최고 이상이요,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대외적 간판이요, 이게. 간판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대외적으로. 예. 그리고 교리를 실천하는 대의와 이를 실현시키는 방향을 밝혀주신 겁니다. 방향길을. 예. 그래서 교리 전체 교리와 교단의 지향점을 네 가지로 집약, 요약해가지고 해놓은 행동 강령이요, 목적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이 네 가지를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원불교라는 종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원불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원불교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원불교고 내가 해야 원불교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4대 강령은 한 개인이 실천해야 할 목표다 그 말이야. 그것을 묶어놨더니 교단이 돼버렸을 뿐이지. 그래서 신앙 수행의 결과로 종합적인 실천 방법을 어떤 표준 삼아서 지침 삼아서 강령화했다. 그러니까 원불교 댕긴 사람이 하나의 딱 그 어떤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 내부에 이런 표준으로 살면 돼요. 아, 근데 원불교 댕긴 사람이 정각? 몰라. 정행? 기분 좋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은? 은혜 받을 때. 보은? 은혜 받을 때. 불법 활용? 아, 불법은 신호등 어길 때나 불법 활용하지. 무화봉공? 아이, 그 교무님들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이게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출제가, 제가가 구분이 없다고 해놓고는 막상 딱 교법을 들어가 보면은 딱 구분해버려. 보면은. 이건 출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를 신앙하는 모든 사람은 이걸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적 인간상 확립의 사별 지표다. 그래서 원불교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냐? 4대 강령이 실천되는 사회예요. 4대 강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각정행과 지은교훈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으로서 이 사회의 어떤 가장 인간상, 인격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단에서 이 사회를 어떤 그런 원불교적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원불교 누구는 해라. 나는 교당인 게 내가 이용해 먹을 것만 먹고 다니고 나는 불필요하고 힘든 것은 적당히 빠지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고 4대 강령을 실천하는 인간상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각청행. 내가 진짜 정각을 했는가? 얼마만큼 정각했는가? 정각이란 무엇인가? 정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행은 어떤 것이 정행인가? 어떻게 해야 정행이 되는 것인가? 정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교 동교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네,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교 동기는 원불교 회상의 동기고 그 개교 동기는 광대무량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불재중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생우세요. 그것을 다른 걸로 아까 4개 강령으로 하면 4대 강령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4대 강령 따로 있고 개교 동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불교 그러면 사법인이 있어. 뭐 삼법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고 있는데 사법인이 있어. 그건 불교의 뭐 사제 팔정도 12인연 그리고 사법인 또 육바라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 어떤 이념적인 것은 사법인입니다. 사법인이요. 그리고 실천상 불교인이 실천해야 할 것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에요. 바라밀. 그러니까 보시하는 것이 그 육바라밀이 아니라 보시 바라밀이 육바라밀이거든요. 바라밀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 바라밀과 보시는 천층만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에고와 내 욕심으로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도 불쌍하니까 감정이 울럭해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건 그건 보시지 보시 바라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에 바탕한 정행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이 자꾸 하겠지만 자성의 정액계와 개정에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 보시 바라밀과 보시가 다르듯이 자성의 개정에와 그냥 개정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각에 바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의 개정에가 아니라 그냥 개정에 하는 거고요. 또는 육바라밀의 바라밀을 바탕한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섯 가지 하는 거죠. 아, 보시지계, 인욕, 성전, 뭐 선정, 정진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 보면 병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책 보면 되고, 뭐 방송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방송도 보고 책도 봐야겠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이제 투자 대비 확실한 내 어떤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불교는 사법인이라는 게 있다. 사법인은 이제 재행무상, 시간적인 것이죠. 시간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범 무하예요. 공간이에요. 공간의 어떤 현상 그것도 무합니다. 그리고 일체 계고. 일체 계고라는 것은 아와 법, 나와 내 대타적인 모든 것이 전부 다 알고 보면 고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모를 때는 그래요. 나다 하는 그 아집이 들어서 번뇌 때문에 개통스럽고요. 내 모든, 내 밖에 모든 대상이 거기에 집착해요. 소지장이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체 계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열반적정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 이 사법인이 있듯이 원불교는 4대 강령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그 교헌에 보면 원불교 교헌의 총강의 1조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 일원의 대돈에 근반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그랬어요. 종지로 한다.
근데 정각정행을 종지로 한다가 아니라 앞에가 뭐 하나 더 있죠. 뭐지요? 정신이요. 제가 정각정 요걸 보기 전에 정각정행 전에 정각전에 정신이 없으면 이거 정각도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딱 교훈 보니까 정신이 앞에 딱 적어져 있더라고. 예. 쉽게 말해서 정각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해요? 신이 있어야지. 신이 바른 신이 있어야 바른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이 없는 정각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략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각 앞에는 정신이 생략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자, 구조가 4대 강령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은 전부 다 핵심입니다. 정각, 지은, 불법, 무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정각을 어떻게 정행으로 활용하고 그 지은을 해서 어떻게 보훈을 할 것이며 그 불법을 어떻게 쓸 것이며 활용할 것이며 그 무화를 깨쳐서 무화를 알아서 어떻게 그 무화를 그대로 그 무화가 공이거든. 공우세에 그것을 어떻게 본공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이 정각은 뭘 정각한다는 거냐. 이론상 자리를 정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행이라는 건 뭐냐. 그 이론상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행입니다. 그래서 정각정행은 원불교의 그 수행문의 전체를 모아놨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원불교 수행문 교리, 즉 삼학팔조 전체를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정각정행이다. 또는 공부의 요도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그러면 지은 부호는 뭐 하자는 거냐? 즉, 지은. 지은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냐? 이론상의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자는 거예요. 이론상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이론상을 그대로 갚아나가자는 거다. 은이 바로 이론상이거든. 이 은이. 은이 바로 이론상이에요. 이 이론상을 알아서 그 이론상을 그대로 갚아나가자. 이론상이에요. 예. 그 다음 불법 활용은 바로 불법이 이론상이지. 이론상의 진리를 가르쳐서 활용하자. 이게 옛날에는요. 이게 뭐였냐면 불교 보급이었습니다. 옛날에. 당시에 그 일본 경찰이 왔을 때는 4대 강령을 대종상이 표현할 때 불법 활용이 아니라 불교 보급이었다가 나중에 정전을 다시 하면서 불법 활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화 본공도 진충 보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더 설명하겠지만 진충 보국.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넘어갔지. 이걸 모르는 사람, 어떤 젊은 그 옛날에 그 공부하던 청년들이, 아, 원불교가 일본 앞잡이 했다고. 진총보국 해가지고. 그랬다가 원불교 싫다고 떠난 놈도 있었어요. 야, 참, 그렇게 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 무화가 뭐냐면, 이런 쌍이죠. 이 충이라는 것이 나라의 충만이 아니에요. 충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잖아.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본래는 진충보국 대종사님 당대에는 그랬다가 정전을 편차하면서 무화본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앞에 있다가 이 사대왕이 앞에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뭐 사은사유 사은팔조 앞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뒤에 집약인 거니까 맨 뒤에다 놓자. 그래가지고 뒤로 옮겨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행문. 이것은 우리 신학문. 그래서 이게 교리. 교리의 강령을. 그러니까 수행의 강령을 아까 무시선, 무처선이지만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정각쟁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집약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지만 지은 본이라고 해도 된다. 그게. 그래서 이게 교리의 강령이에요. 교리의 강령.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 교단의 목표입니다. 불법 활용. 불법 활용은 뭐냐면 우리 교단은 불교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지음보훈하고 정각정원하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아봉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책 보고 뭐 그걸로 통해갖고 원불교자 그게 아니에요. 불법을 통해서 하자. 왜? 불법이 그만한 대도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큰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아 본공은 이 무아가 바로 이론상이거든. 이론상 그대로 본공해라.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원불교는 뭐냐 바로 이 공. 원불교는 공도주의입니다. 원불교는 원불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원불교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에게 낙원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공도주의요 대세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댕긴 사람은 이미 원불교의 문화가 대세계주의예요. 이렇게 쫌시로 사는 게 아니라 대세계주의로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순위아파하고 시아파하고 뭐 했고 인도에 뭐 또 어디서 뭐 이슬람을 어디서 학대했다 뭐 어쨌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세계주의니까 어떻겠어요? 이 무아라는 것은 나가 없는 전체가 나란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고개 숙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축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불교의 그런 항상 원불교는 이론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상을. 그래서 정각정행을 통해서 먼저 수행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행은 뭐냐면 아까 여기는 이 수행은 먼저 나의 관리잖아요. 내 관리야, 내 관리. 내 수행을 말해. 너 수행 똑바로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행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대타관계예요. 지음보호는. 내가 대타관계의 인간관계나 또는 이 사회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요 두 관계가.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대타관계를 못하면 안 되고, 대타관계를 잘해도 자기 안에 실속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먼저 정각정향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음을 통해서, 서원과 믿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놔두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인격을, 이론상의 인격을 갖춰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는 바로 정각정행은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무엇을 먼저 진리를 각하고 그 진리대로 쓰자, 활용해 쓰자, 행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진리관 법문에 우리 대산중사님께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각쟁은 먼저 내가 수신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정각은 또 정각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자기 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과학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각정행을 하겠어요? 먼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 믿음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이 물질 세계도 과학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아, 그래야지 정행을 하지. 예. 그래서 정각, 정각을 하면 뭘 아냐? 동원도를 안다 그러셨어요. 동원도리. 동원도리. 동원도리는 뭐냐? 근원이 같더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하나 그 소리입니다. 진리는 하나. 한우란 한이치다 그 소리입니다. 예. 동원돌이란 소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쳐야 한다. 그것을. 자, 이제 원문 읽으시겠습니까? 원문. 자, 53쪽.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알미스스니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는 대종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이론상의 진리에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심의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오득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주만유의 본원을 오득해요. 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 하필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제가 옛날에 종호사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지금 상사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우주만의 본원인 본원을 오득하여 해도 맞고 내 자성자리, 내 본성자리를 오득하여 해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재불조사, 불조라는 것은 재불조사를 말해요.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랬겠습니까? 에? 재불조사가 정전, 바르게 전하는 시민. 시민은 뭐죠? 저기 진각종은 시민당이라 그래서 똑같은 소리예요. 시민당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뭐예요? 시민. 예. 도장일자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어때요? 예? 여러분 마음도장은 그 어쩐가 모르겠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개를 보니까 둘이 막 친구하고 둘이 놀아요. 개가 막 장난치고 놀다 먹어 누가 탁 던져주면 갑자기 둘이 막 하면서 싸워. 그러니까 그렇게 좋던 마음도장이 확 바뀌어. 화난 도장으로 바뀌더라고. 중생들은 아까 본래 성품은 설사 시민이라 심 뭐야 하지만 성품이 시민이라고 그러죠. 중생들한테는 심자 안 써준다니까 성자를 써주지. 성자.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재불조사한테는 심의를 써준다. 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아까 정각을 해서 그 마음을 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럼 어떻겠어요? 중생은 에고가 근간이 되어서 기분 좋으면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나 불보살은, 재불조사는 에고가 근간이 아니라 내 이론상 자리, 내 참마음 자리, 깨친 그 자리에 근간해서 상황 따라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좀 내보기도 하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떻게 해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내버리잖아요.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이거 화 안 내려고 해도 화 나버리고. 에? 그러니까 도장인자를 못 써줘요, 중생들한테는. 도장인자는, 여러분 도장을 왜 파, 우리가? 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똑같냐면 똑같은 마음이라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본래 채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것에서 상황 따라서 쓰는 마음, 그 채를 여의지 않는 그것을 그 여의지 않는 그 마음, 채를 놓지 않는 깨친 자리, 그 참 마음 자리.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무엇이 보고 계십니까? 예? 무엇이 봐? 눈이 보십니까? 아니죠? 눈이라는? 응? 내 눈이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요? 보고 안다는 거지요. 그죠? 눈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그죠? 눈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내가
보고 안다. 그러면 아는 그게 뭐냐? 아는 그게. 귀를 통해서 듣고 아는 그거.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를 듣고 아는 그것이 있다고. 순간순간 생생하게 이렇게 아는 게 있어. 근데 어디가 있냐 하면 아는 걸 영지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어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 이 안에서 있다가 짱 하고 나오겠지. 이 안에 있다 짱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꿈꿀 때 잠자면 잠깐 쉬겠지 가도. 그래서 사실 답을 다 주셨거든요. 뭐라겠냐? 진공명이다. 이 아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묘하게 있어지는데 어떻게 있어지냐? 진공한 가운데 묘다. 그리고 영지, 이 아는,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다. 그래서 영자를 붙이고 묘자를 붙인 거예요. 신령 영자를 붙이고 묘할 묘자를 붙인 것이, 아니, 있으면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데 있어. 그리고 아는 것이, 이것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혼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있고 없고, 이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뭐라고 할 거냐,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 할 수 없다, 어느 도도 아니다, 뭐라고 이러자니 저러자니 곤란하다.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어? 한 물건, 유일무로 차하니, 한 물건이 있으니, 한 물건이라고 했어. 그 물건은 뭐냐? 형상 있는 물건이 아니야. 무형무체라. 그냥 뭔가 나타나면 그냥 반응할 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자리를 우리가 깨쳐 알아야 하는데, 이 자리에 근간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상황 따라서 감정을 쓰고 몸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이 사람은 시민이라고 써줄 수 있다.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것을 알면 은혜를 아는 거고 바로 불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각을 하면 이대로 그대로 같이 이게 같은 세계. 같은 세계라. 어떻게 보면 참 나가 무엇이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주 본원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나라면 왜 나라고 그러지? 나의 육신이라고 그래. 나의 손이지 나가 아니라니까 이거. 나의 머리지 나가 아니여. 오면 앞으로. 이것은 나가 아니라 나의 무엇일 뿐이더라. 그러면 나의 무엇이 아닌 나 자체는 뭐냐? 이것을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무와 본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활용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돼요. 그게 정각이라. 정각이라.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먼저 신. 신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또 감사합니다.